자, 이제 16번부터 다시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말씀드리면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어서 오십시오.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또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 여부는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한 가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공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명이죠. 대리인이 본인을 유예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걸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 귀속된다,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명의 방식은 무방식이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한 경우입니다. 본인을 가장한 경우죠.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만약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 되지만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뭐가 될수 없죠? 현명이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왜 대리인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냐면 우리 민법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추정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차고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16번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간주 본답니다. 따라서 추정은 X가 되네요. 2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다. X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말에 불과하고요. 3번, 대리인이 마치 본인인 자신인 것처럼 본인의 이름만을 포기한 경우죠. 그럼 본인을 사칭했다는 얘기인데, 주어가 대리인이죠.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 되기 때문에, 대리 행위로 볼수 없다. X가 되는 것. 4번. 대리 행위에서 의사의 표시의 불일치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5번.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뭐가 필요 없죠? 행위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요. 다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갑에 대린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을의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 유무는 본인은 갑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X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2번 일의 2번 일의 경우 그 대리인이 하자가 생기는 경우 취소 담보 책임 주장은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X입니다. 효과는 누가요?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니까 취소권도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가고요. 담보 책임 주장도 본인이 해야 되겠죠. 3번 을이 병을 사기란 경우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짐으로 답은 3번이죠. 4번 병이 취소 사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의 의사 표시는 갑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X입니다. 대리인도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가 있죠. 따라서 대리인은 을에게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갑에 이미 들인 을은 병은 사계소가 병에게 갑소유 건물을 매매하였고 병은 이 사실을 잘 아는 친구 정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설명이죠. 1번 을은 병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되려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취소권이 없죠. 2번 을은 정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이미 대리는 왜 해제할 수가 없냐면 임무를 끝마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기 때문이죠? 소멸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갑소의 건물을 팔았다면 파는 순간 을에게는 뭐가요? 대리권이 소멸된 거죠. 따라서 을은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1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요. 또 정에게 을은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 누가 행사하는 거냐면 본인이 행사하는 거니까 갑은 병에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의 X입니다. 왜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병에게 해야 되고요. 5번 만약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19번입니다. 갑에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이 매매 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이는 유효한 대리 행위가 아니다. X죠. 2번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대리인 자신이. 따라서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여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그런 자신의 내심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착오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주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계약 당사자 갑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므로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을 줬고 갑의 인장만을 날인했어요. 그러면 본인을 사칭한 거죠. 본인을 가장한 거죠. 그러면 을에게 대리권이 있나요? 문제에서 을에게 뭐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대리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5번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을이 병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갑이 선이면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하나만 옳은 지문이죠. 20번입니다. 갑의 이미 대리인 을은 병을 A로 착각하여 병에게 갑소의 물건을 증여하였고 병은 그 물건을 그 사실을 잘 아는 친구 정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1번, 그러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증여 경우에는 사람이 뒤바뀐 것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1번은 X점. 2번, 그 착오가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지금 누가 증여를 했냐면은 을이 증여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을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갑이 중과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할 이유도 없으므로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3번,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갑 또는 을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제한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아, 제한 능력자와 상관이 없죠. 행위 능력이 필요 없죠. 4번, 그 차가 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하나요? 갑은 을의 병에게 그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아니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X입니다. 5번, 그 착오가 을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갑은 그 증여를 취소하여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21번입니다. 다음은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그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갑으로부터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 소유 건물을 매각했죠. 자, 일단 지금 지금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대리권이 있고요. 실제 팔아먹은 것은 뭐죠? 건물이니까 대리권 없이 팔아먹었죠. 따라서 무권대리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는 거죠. 2번, 갑으로부터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 무권대리다. 이 사람은 매각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데 매수했다면 대리권이 없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무권대리겠죠. 3번, 법무사 A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을 대리하여 갑으로부터 을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였다. 물론 뭐죠? 쌍방대리고요. 4번, 미성년자의 갑의 부모가 갑소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공동대리죠. 왜냐하면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친권자니까요. 5번, 갑에 대린 을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각했다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복들이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복대리는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을 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고, 요 선임은 결국 숙권행위를 말할 테니까 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든지 간에 항상 뭐가 되죠? 이미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대리는 이미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고요. 다만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다면 본인에 대해서 뭘 지게 되냐면 책임을 지게 되고요. 다만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요. 그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대리인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복인 건이 있는데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전환될 수가 있다.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 정도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22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한다. X죠. 복대리는 누가요?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하는 것이지 대리에서 선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가능하고요.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정소유 A 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을을 대신하여 을의 친구인 병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정가 A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거죠. 그러면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니까 을은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고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1번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병에게 A 부동산의 구입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복대리는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그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말도 안 되고 3번 보시면 을이 갑의 양해로 도 다시 병에게 A 부동산을 구입할 것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갑의 양해로 얻었다는 말은 갑으로부터 본인으로부터 뭘 얻었다는 거죠? 승낙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복대리는 적법한 대리인이고 누구를 대리하게 돼요? 본인을 대리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병은 정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A 부동산의 등기 및 점유를 갑에게만 인도해야 한다. X입니다. 누구에게 인도해도 상관이 없죠. 을 대리인에게 인도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4번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을 자신이 구입하지 아니할 때는 병에게 구입하여도 좋다고 갑이 말했어요.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을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라고 본인이 뭐 한 거죠? 지명한 거잖아요. 따라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을은 병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고서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이 병에게 A 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한 경우 을이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병이 정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과는 갑에 기속한다.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법정 소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 4번이 답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만 있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도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본인의 파산도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따라 답은 4번이고 나머지 것들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는 꼭 암기하시고 숙제해 두셔야 합니다. 넘기셔가지고 26번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 게시판. 본인에 대해서 뭐 밖에 없습니까? 사망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27번이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번, 2번,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뭘 생각하시면 될까요? 갑이 잠자는 경우죠. 본인이 잠잔다 그래서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나오고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재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까다로울수록 뭘 기억하시는 거냐면 큰 틀을 기억해 두셔야 되죠.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이 짓고 또 아닌데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 해서 첫 번째 기억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아먹느냐.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뭘 수 없죠? 무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유권대리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 여기서 답을 잡았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뭐가 됩니까?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일단 무권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효과가 기속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유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추인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추인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추인할 것인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요. 또 무권대리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채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고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고요. 뭘 채고하게 되냐면 추인할 건지 말 건지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채고할 수 있는데요. 채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언제까지만 철회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는 둘로 나뉩니다.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나뉘게 되고요. 나는 것은 둘 다 무권 대리인데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문제죠.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면 협의의 무권 대리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게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협의의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다 뭐예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하고요. 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체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게 되는데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는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무권대리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인데 이 표현대리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추가로 기억할 것은 첫째, 과실 상계할 수가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본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복대리인이나 또는 사자의 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 또는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표현대리는 총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대리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될 수가 있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가지고 있는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상관이 없다. 또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류 불문. 이질적인 행위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리권 소멸 이후의 표현대리죠. 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위에 표현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시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을 넘는 표현들을 바뀌고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을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뭐죠? 전부입니다. 이 정도가 한 문제짜리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28번입니다. 무권 대리에 대한 본인의 취인과 취인 거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4번을 보시면 취인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해야 하고 X죠. 우리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묵시적으로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라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30번입니다. 갑의 친구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대인이라 칭하면서 갑소의 주택을 병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 갑에게 취인 여부를 체고할 수 있다. X죠. 체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체고할 수가 있죠. 2번 병의 체고에 대하여 갑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계약은 취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 X입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간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간주기 때문에 X. 3번 임대차는 무효이지만 X입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가 뭐인 건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고요. 또 계속 보시면 갑이 이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임대차로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러면 뭐죠? X고요. 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로부터 임대차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그러면 갑이 본인이 이행을 수령했죠. 묵시적 추인인 거죠. 따라서 명시적으로 을 또는 병에게 추인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하나여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금 문맥이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국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하게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겠죠. 31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답만 볼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상속 문제거든요. 만약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어서 갑에서 을로 법적 지위가 상속이 된 경우에는 을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추인을 뭐 할 수 없죠? 거절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요? 신의성실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인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보시면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 대하여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죠? X가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말소 등기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죠. 이 확답은요. 발신주의죠. 자, 우리가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뭐가 돼요? 거절되는 것이지 도달하지 않아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이것도 알면서 잘 틀리시는데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33번입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조심할 것은 갑이 본인이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료 확답을 체구한 경우에는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했다는 말은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가 된 거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뭐가 돼요?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왜요? 최고 기간이 지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뭐가 돼요? 확정이 되니까요. 2번 을이 갑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자, 요 문제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긴 하지만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그 말은 상대방이 아직도 선이라면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을이 갑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병의 계약을 철회했다면 철회된 겁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철회가 된 것이니까요. 3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경우에는 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추인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일부에 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4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X죠. 이행을 해줄지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할 문제는 아닌 거죠. 5번 대리는 행인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일지라도 갑은 무권대리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죠.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행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4번이 답이죠. 일단 무권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선의하기 일을 묻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지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된 경우 1번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죠. 최고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니까 확정적 무효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4번과 5번인데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표현 대리를 하게 표현 대리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에게 뭐가요? 효과가 기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4번 권을 넘은 표현 대리 되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4번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월권 표현 대리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대리권 소멸한 후 무권 대리인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까지 넘은 경우 그러면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뀔 수 있죠? 권을 넘은 표현 대리로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36번입니다. 자, 묵시적 추인인데 눈에 말씀드리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냐면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무권 대리인이가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37번입니다. 무권 대리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 중 틀린 것은 3번이죠. 무권 대리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것, 무권 대리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죠. 그 다음에 38번 반복적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너무 반복적이니까 재미없네요. 39번입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므로까지 맞아요. 따라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체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거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표현 대리임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고요.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아이. 5번이 답입니다. 그죠? 추인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왜 답이냐면 추인 거절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미가 없죠. 어차피 표현들에게 성립된다면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추인 거절은 의미가 없으니까 5번이 답이죠. 아, 근데 문제가 좀 너무 그러네요. 39번은 가입해 버리십시오. 그죠? 아, 보지 마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문제 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학설에 의해서 풀란 얘기인데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40번입니다. 40번. 민법 제125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참고로 이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조 몇 조가 뭐인지를 알아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5조 이렇게 내지 않고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낼 거니까요. 너무 여기서 125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측에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답은 5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될 수 있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42번입니다. 제 126조 표현들이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낼 거고 답은 뭐죠? 2번이죠. 넘은 행위는 종료불문이죠.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동종의 행위가 된다라는 2번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43번입니다. 민법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요. 자, 1번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기본 대리권은 뭐죠? 종료불문이잖아요. 따라서 부부가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1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뒷부분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2번 기본 대리권과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이 없습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어야 되냐면 대리 행위 시에 있어야 된다. 언제죠? 대리 행위 시에 선이 무과시해야 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자, 팔래요. 자, 주택 조합이 조합일까요? 주택 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은 동업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이 조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자예요. 일반적으로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조합이 아니라 다 뭐죠?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뭐 재건축 조합이든 주택 조합이든 노동 조합이든 다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면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죠. 총유.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이용행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법인 아닌 사단 총회의 경우에는 대표자에게는 총유물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대표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죠? 권한을 넘는 표현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결론문 보시면 제126조의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 거죠. 넘겨보시면 5번입니다. 자, 요겁니다.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든 무권대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니까 그 행위는 무권대리도 될 수도 없고 표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5번 보시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형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으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으로 성립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므로 그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표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4번입니다. 이건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을 보시면 사원 중에 결을 거쳐야 할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다른 말로 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X. 왜냐하면 대표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45번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민법 규정은 다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예요. 그러면 표현들이니 무권들이니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1번. 강행복귀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들의 성질이 유권들에 전환된다. X죠. 표현들이는 뭐 일종입니까? 무권들의 일종인 거죠. 46번 문제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거죠.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됐으면 을과 거래한 병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은 병과 매매 계약을 한 정은 이 사람과 뭐 한 바가 없어요? 거래한 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정은 표현들이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은 누구냐면 무권대리인가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요. 승계인은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뭐 할 수 없냐면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보시면 제3자는 대리행의 상대방인 그 상대방과 새로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X.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무권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상대방만을 의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47번입니다. 다음 중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및 제129조의 표현대리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이렇게 문제되면 안 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들에도 적용되나 다시 말하면 126조 권할 없는 표현들이는 법정들에도 적용되죠. 제129조의 표현들이는 법정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X죠. 그러니까 임의대리만 적용되는 것은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권할 없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는 임의대리 법정들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48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은 아들에게 숙권한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철회하였으나 은은 그 임의로 병을 복들인 선임하였고 병은 상대방 정과 갑소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대리권을 뭐죠? 숙권 행위를 철회했으니까 있던 대리권이 뭐가 된 거죠?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관심이라면 뭐가 됩니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4번 보시면 정의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에 대해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갑은 정의 표현들의 책임의 주장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복대리는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